박한우 교수입니다. 제가 어제 올렸던 램그룹 CEO의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경제와 램과 심벌에 대한 이야기가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00번이 넘어서 제가 평소에 올리는 그러니까 조회수보다 평소에 올리는 동영상보다 조회수가 100배 이상 많이 나왔네요. 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가지고 이 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조금 정보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보고 있는 그러한 이제 사이트들과 이제 데이터 분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와이즈 크립토 레이팅 등급 사이트인데요. 이제 이거는 와이즈는 사실은 이제 2017년도 우리가 이제 아주 암호화폐가 아주 핫할 때 이제 최초로 이제 등급을 시도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슈가 되었던 것이었죠.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이제 논문도 쓰고 해가지고 이 와이즈 레이팅스를 이제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이제 램을 보면 일단은 이제 뭐냐 프라이스 체인지도 중요하잖아요. 4.63% 이제 올랐다 나와 있고 저는 뭐 사실은 이런 재무 분석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이제 위크로 나오네요. 근데 모멘텀 굿 모멘텀이 이제 굿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페어 중간보다는 좀 높은 거죠. 굿 다음에 이제 엑셀런트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레이드는 이제 C로 나오니까 뭐 C는 뭐 나쁘진 않지만은 좋은 것도 아니죠. 사실 뭐 조금 뭐 나쁘다고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은 위크, 어답션 위크. 그래서 사실은 이거 며칠 전에 받는 것보다는 조금은 이제 그 지표들이 아주 조금 개선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흥미롭게 봐야 될 것은 이제 업비트가 거의 이제 거의 절반 정도의 어떤 그러니까 코인들을 가지고 있는 거래소로 나와 있네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내면 또 그렇다 보니까 한국 돈이 그러니까 내면 가장 많이 쓰이는 거 근데 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코인마켓캡하고는 데이터가 조금씩은 또 틀린 것 같아요. 코인마켓캡을 보면 이제 업비트의 점유율이 이렇게 50%까지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 와이즈 레이팅스에서는 이제 업비트 50% 그다음에 한국 돈이 58% 정도 내서 한국 시장이 내미었던 주된 그런 그 시장인 것. 물론 업비트를 사용하는 사람도 이제 한국만 있는 것은 사실 아니니까요. 그런 면도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비트 쇼의 인터뷰에서 이제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램이 리투아니아 뱅크에서 CBDC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이 리투아니아 뱅크가 이제 CBDC를 세계 최초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논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잠깐 이제 구글 검색을 또 해보니까 그러니까 2020년 7월 달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전 세계 첫 번째 CBDC가 이제 뱅크 오브 리투아니아에 하고 램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사 헤드라인만 그러니까 쭉 보면 그러니까 아마 이제 세계 최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론 보도에 근거해서 그렇게 주장을 좀한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리투아니아 센트럴 뱅크가 이제 이렇게 CBDC를 램을 통해서 2020년도 가을에 했다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램이 이러한 일이 있었죠. 사실 나도 뭐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이게 정말 통용될 정도로 그러니까 대중화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후속 기사들을 이제 좀더 찾아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3월달 기사에 보면 이제 3월달에 이제 심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도 심벌도 이제 리투아니아 은행이 CBDC 프로젝트와 같이 이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3월 시점이니까 또 지금은 어떤 시점인지에 대해서는 좀더또 자료를 또 봐야 될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이런 CBDC 이야기가 이제 했는데 여기도 나와있죠. 한국 기사 제목에 디지털 기념주화로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대중화라든가 통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니다라는 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종의 기념주화라고 측면에서 이제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좀 아까는 행사 이벤트 위주이자라든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리투아니아의 그런 것에 이벤트 위주만 내미했다는 것은 또한 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은 또 하죠. 데이비드 CEO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그 위스키 산업의 어떤 투자 펀드 그 얘기도 나왔던 시점이 2020년도 7월 달 그래서 리투아니아 은행이었던 CBDC 기념주와 그 부분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발표가 냈네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켄터키에, 그러니까 부르봉의 위스키 펀드에 램하고 심버의 그 얘기가 이제 비슷한 시기 2020년 작년 가을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작년 가을 이후에 이제 뭐냐, 어떠한 그 정말로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이 뭐 있는지는 좀더 이제 살펴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기사도 있는 심보이 플랫폼 닷컴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었네요. 그래서 웨이브 파이낸셜에서 위스크에 투자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 심보이 블록체인에 통해서 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위스키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6년 정도의 그 어떤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수익을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헤드라인을 통해서 보면 좀 하고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렇게 아까 위스키가 몇 수년 동안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니까 그런 가치 보존을 위해서 인지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 11월 달에 그 웨이브 파이낸셜 회사, 그러니까 넴하고 그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가 뭐 조금 뭐상 같은 걸 받았다는데, 이상의 신뢰성은 뭐잘 모르겠네요. 그래, 왜냐하면 해외 거니까. 그래서 심볼과 관계되는 정보들을 받으려면 여기다가 이름하고 이메일을 넣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니까 재밌는 포스팅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넴의 지금 소위 말해서 넴이 아주 글로벌하다 한 그런 그룹이다라는 얘기하면서, 일본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1160대 있고, 그 다음에 잉글리시 영어, 그 다음에 러시안, 그 다음에 터키, 그 다음에 한국도 보니까 이제 코리안도 4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미 커뮤니티가 30개가 넘는 그러한 그 국가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서, 정말로 그러니까 글로벌하고 디센트럴라이즈드, 타이중앙화된 그런 커뮤니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뭐 일본이 이렇게 크다는 것은 일본에서 시장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래서 트윗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답글을 해놔놨는 거 이제 보면 재밌어요. 결국은 램, 그러니까 가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난 가격에 대해서 정말 가격 올리는 시도 안 하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사람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램이 이런 새로운 에코시스템 만들어내는 거 축하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냐, 이 네임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글로벌화돼 있고 했다는 그런 30개국이나 이제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트위터에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 사람은 네임하고 심벌이 결국은 두 개가 상호 의존하는 그런 토큰으로서 네임의 어떤 에코시스템 생태계를 만들어 놓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 우리는 뭐다 아는 얘기인 것 같고요. 뭐 특별하게 뭐 재밌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일본어로 된 것이 많다는 것은, 이제 트윗만 보더라도 이제 트윗 잘알수 있어요. 쭉 보면 쭉 영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바로 이제 뭐냐면은 일본어들이 이제 좀 많이 나옵니다. 네, 일본어들이. 그렇죠. 일본어들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네임이었던 소셜, 그러니까 미디어 커뮤니티가 일본어가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였고, 아까 터키어 있었잖아요. 한국어는 아주 좀 그러니까 좀 미미했었죠. 그러니까 미미하다기보다는 한국어가 그 전에 보자, 다시 한번 더 보면 여기 일본이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영어,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터키, 그다음에 한국 뭐 44니까 뭐좀 미미하지 않아도 하여튼 좀 못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이제 트위터보다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엔터하는 것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나와 있는 이슈도 이제 또 잠깐 보면 이제 온라인 카지노와 관계해 가지고 뭔가 어떤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행사, 그 온라인 올 투어 에이전시라고 얘기한 OTA로 하고, 같이 또 이제 뭐 파트너십에서 한 40만 개의 어떤 여행들을 또 부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또 이제 아이큐페이라고 해서 또 온라인 쇼핑과 우커머스와 관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파트너십 이야기를 또 하고 있네요. 그러나 이제 나는 이제 여기 레딧에서 쭉 보면서 이제 여기 주제 제목 보고 포인트 얼마 받았고, 그다음에 코멘트가 후속 코멘트가 얼마만큼 달렸는지, 그래서 뭐 아주 그러니까 빅 메이저한 그런 이벤트는 없지만은 이렇게 뭐 이커머스라든가, 그다음에 온라인 투어 에이전시라든가, 뭐 카지노라든가 이런 파트너십들은 좀 하고 있으면서 뭔가 활동을 계속 하고 있네요. 그렇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내미 어떤
약간 어떤 6주년, 그러니까 생애를 이제 뭐 축하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6년 차였던 생일을 이제 축하한다 그런 얘기가 있냐면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6주년 그거를 뭔가 그럼 6주년 뭐 행사라도 할줄 알았는데 특별한 건 없어 보입니다. 사실 홈페이지에 잠깐 이제 들어와 보니까 이제 신보 이야기 당연히 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6주년 기념을 해서 행사도 이렇게 했었네요. 익스체인지 트레이딩 컴피티션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강조하는 그런 뭐 행사들이 또 있었다는 것은 좀알수 있네요. 예, 이상입니다.